결국 롯데자이언츠가 초반 열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NC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3회 초 넉점을 먼저 내준 뒤 1대5로 뒤지던 7회 말 황성빈과 전준우의 안타로 결국 동점을 만들었고 8회 말 나승엽의 역전 결승 타점으로 결국 6대5로 이겼습니다. 리그 9위 롯데는 오늘 NC와의 두 번째 경기 선발 투수로 김진욱을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.